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8번 위치 문제였었습니다. 뭐 내용 간단하죠. 예전과 달리 이 도서관이 좀 더 시끄러워졌다. 이런저런 장치들로 인해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요지 자체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하나하나 또 꼼꼼히 출발해 볼게요. 자, 어쿠스틱 하게 되면 이게 음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음향이 concerns. 자, 음향에 대한 이런 걱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걱정들이 in school libraries 아, 이 학교 도서관에서의 음향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are much more important and complex today.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해졌고 동시에 complex 좀 복잡해졌습니다. 인데요. 자, 조금 조심해야 될 문법들이 나왔네요. 일단 가볍게 이 정도는 스위치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음향에 대한 걱정들이 여기 아 하고 동사 나온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이요. much more.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정해지는 표현들이 있었죠. 뭐였냐면 a lot, even, still. 우리 책에 나와 있는 much, 그리고 far까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 훨씬 더라고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절대 이 자리에 일반적으로 강조할 때 쓰는 very라거나 so 이런 거 못 쓰니까 이런 디테일한 문법 정보는 좀 알아두세요. 이번 기회에. 알겠죠? 자,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뭐보다 그랬냐면 그것들이,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지칭하는 건 그 음향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were in the past, 과거에 이 부분 중요하고 복잡했었던 것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비동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 다음에 앞에 나온 동사만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이거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생략이 된 거고요. 여기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됐죠? 그럼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다가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법에서 여기다가 they were냐 they did냐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문맥에서 문맥상 뭘 받는 거니? 방금 이미 체크했던 것처럼 이 비동사 아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비동사를 그대로 were하고 과거 내용이니까 써준 겁니다. 이런 건 대동사 문제라고 하는데 해석 꼼꼼히 해봐야 뭘 받고 있는지 아는 문제니까 시험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Years ago, 과거에는 몇 해 전에는 before, 뭐 하기 전에 electronic resources, 어떤 전자적인 그런 이런저런 원천들이 were such, 이때 such는 이제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vital part of the library environment, 우리 이 도서관 환경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전자장비들이 생기기 전에는 we had to인데요. 이게 only가 중간에 껴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해야 했다. 근데 only가 들어가서 오직 뭐뭐만 하면 됐다. 이렇게요. 그래서 had only to 무슨 수거가 아니라 이렇게 부사는 아무데나 껴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we had only to deal with noise. 우리는 소음만 관리하면 됐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소음이 어떤 소음이냐면 produced by people. 사람들 위해 만들어진 소음만. 제 뒤에서 PP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상을 잡고 그 대상이 하는지 되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당연히 그 소음이 그렇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produced 이렇게.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이거 과거에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만 신경 쓰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today, 오늘날 여기 주어 동사 조금 조심할까요? 그 널리 퍼진 쓰임은 하고 주어고 여기 has 하고 동사가 나온 겁니다. 중간에 낀 건 전부 다 수식어. 그러니까 컴퓨터와 프린터와 다른 장비들이 널리 퍼진 그런 사용이 쓰임이 has added machine noise. 아하 이렇게 기계 소음을 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진 겁니다. People noise 또한 거기다가 사람들의 소음이 people noise가 주어네요. 수일치 조심하세요. people이 주어가 아니라 people noise 사람들의 소음이 주어고 당연히 여기 has 그래서 동사가 나온 겁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people 주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의 소음이 has also increased 또 거기다가 사람들의 소음도 증가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group work 우리가 뭐 여러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집단 과제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수행 평가할 때도 다 그냥 개인 과제죠. 근데 요즘은 그룹 워크잖아요. 그리고 인스트럭터 이런저런 선생님들의 지도 뭐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듣는다거나 개별 과외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그룹 워크나 이런 개인 지도들이 were essential part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학습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그렇죠. 사람들의 소음 역시 증가해 버렸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전반적인 소음이 증가하는데 일단 기계장치의 소음도 증가했고 사람의 소음도 증가했다. 계속해서 문제제기네요. So, 그래서, 자, 그래서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The modern school library, 오늘날의 이 학교 도서관은 It's no longer, 더 이상 The quiet zone, 자, 조용한 구역이 아닙니다. 한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한때 앞에 나왔던 그렇죠. 여기 비동사 조용한 구역이었다. 여기 이 비동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니까 여기 비동사 대동사를 써 준 거고 문장 구조상 자, 여기 뒤에 문장 보면 뒤에 보호가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 문장 구조상 여기에 관계 대명사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that 정도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겠네요. 한때 그 도서관이 그랬던 것 그랬던 것, 즉 뭐 했던 것? 그렇죠. 더 조용한 공간이었던 것? 그런 더 이상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관계 대명사로서 뒤에 보호가 이런 빠져있는 문장 구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갑니다. 여섯 번째 문장. 옛 그러나, 자, 실제로는 여기가 위치 문제였었고요. 이런 연결사들을 계속해서 조심하세요. 그러나, libraries, 도서관은 must still provide quietness. 여전히 그런 정숙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학습과 그런 reading, 독서를 위해. 왜냐하면 많은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want a quiet study environment. 그렇죠. 조용한 학습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용한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quietness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맨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제문이자 자 이런 문장들은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통째로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갑니다. Considering 뭐뭐라는 걸 고려하면 ing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서술형 문제 가능성 높습니다. 별표 좀 달아줄게요. This need, 여기 조심하세요. 이러한 필요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필요성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need가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필요성은 앞 문장에 나왔던 그렇죠. 도서관의 quiet needs, 정숙함이 필요하다. 그럼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보면 그렇죠. 도서관 환경에 관한 이런 환경을 고려해 보면 i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합니다. Design spaces,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에는 관계 부사가 꾸며주네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요. 어떤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게 좋으냐? 바로 원치 않는 소음이, 예기치 않은 소음이 consider, can be eliminated, 제거가 되거나 or 적어도 kept to a minimum,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자 주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빈칸도 가능하고요. 됐죠? 서술형 문제로 통째로 영장 문제도 가능한 포인트였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실컷 해놓고 마지막 문장에서 해결책을 준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됐죠?